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되는 다섯 가지 팁. 용기는 있을 법하지 않은 곳에서 발견된다. 한국어 학습자 여러분, 저의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어 실력을 끌어올릴 다섯 가지 필수 팁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이던 중급자이던 이 방법은 한국어를 친숙하게 공부하고 실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어 숙달을 향한 흥미진진한 여정을 준비하세요. 팁을 살펴보기 전에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 언어 학습 콘텐츠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받아보세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성공적인 언어 학습 여정의 첫 번째 단계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한국어로 성취하고 싶은 목표를 세우십시오. 유창한 대화입니까? 독해입니까? 아니면 자막 없이 K-드라마를 이해하는 것입니까? 목표를 설정했으면 일일 또는 주간 연습을 포함하는 학습 계획을 만드십시오.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언어 학습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 문화에 빠져보세요. 한국 드라마를 보고 K-POP을 듣고 한국 요리를 시청해보세요. 학습 세션 이외의 언어로 자신을 둘러싸면 새로운 어휘, 관용적 표현 및 문화적 뉘앙스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활기찬 한류의 세계로 뛰어들어 보세요.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공부하려면 올바른 언어 학습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습 스타일에 맞는 신뢰할 수 있는 교재 또는 온라인 과정으로 시작하십시오. 대화형 앱, 언어 교환 프로그램 및 온라인 커뮤니티로 학습을 보완하십시오. 문법 가이드부터 어휘 플래시 카드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리소스를 활용하십시오. 한국어 말하기를 마스터하려면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언어 교환 파트너를 찾고 대화 클럽에 가입하거나 온라인 언어 교환 플랫폼에 참여하십시오. AI 또는 언어 학습 앱과의 대화일지라도 일상적인 대화에 참여하세요. 또한 한국 팟캐스트, 음악을 적극적으로 듣거나 한국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여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세요. 배운 내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복습하십시오. 플래시 카드를 만들고 반복 학습을 활용하거나 한국어 문법, 어휘 및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를 강화시키세요. 반복 학습은 모든 언어를 배움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니 잊지 마세요.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다섯 가지 필수 팁이었습니다. 명확한 목표 설정, 한국 문화에 몰입, 자료 활용, 말하기와 듣기 연습 등은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노력과 일관성으로 한국어 학습을 하신다면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한국어 학습자분들과 공유하세요. 더 많은 언어 학습 콘텐츠를 보려면 저의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노력은 성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